한국 VR 엔지니어들의 축제 부산의 VR 페스티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작되는 이번에 VR 페스티벌은 그 웹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처럼 정말 지난해 지금까지 전 세계는 이머시브 그래픽스 그동안에 HD로 해서 UHD로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를 통해 구현됐던 평면 스크린의 세상에서 이제 양안 글래스에 의한 새로운 VR 몰입 환경의 챌린지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제품들이 정말 신나는 새로운 기술들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VR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체감 제품들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기대와 달리 아직도 우리에게는 다소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난해 그 구글 디벨로퍼스 미팅이나 또 최근 구글 혹은 유니티 같은 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문화의 충격과 또 우리에게 산업의 구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림에서는 이번에 여기 있는 것처럼 VR에 의한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우리 눈으로 보는 프레젠테이션, 또 벽에다 그리는 프레젠테이션 다 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다 이렇게 다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구조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바일 폰으로 보는 지금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바일을 통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또 큰 스크린에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디지털 파사드라고 해서 건물, 성벽, 공원이 다 밤에는 낮보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기술들이 고가로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다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아이스튜디오 기술과 유사한 새로운 더 편리한 기술들로 이제 대중적인 거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제품들을 만들고 또 큰 스크린에 보이는 이런 그 맥스 비전 기술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위 라지 스크린 큰데 여러 대의 프로젝트 여러 대의 그 LED 스크린 TV들을 통한 또 그것이 대형의 벽이나 이런 데도 보이게 천장에도 보이는 기술들로 이번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e스튜디오 에브리바디 스튜디오라는 것은 AR 기술을 써서 스크린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파워포인트나 비디오나 이런 것을 보일 때에 선생님을 볼 때와 자료를 볼 때 또 자료에서 더 큰 자료를 볼 때에 다양한 환경으로 변화하게 하는 이 스튜디오 여러분 컴퓨터에서 지금 한 90여만원, 89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지금 제가 아무 작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강의를 하듯이 장면이 커지기도 하고 또 그 장면이 작아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가 돼서 몰입감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더욱 강력한 렌더 리코딩 기능을 넣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간에서 멋진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전 세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 리코딩 기술이 탑재되어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키오스크 제품으로 해서 학교나 혹은 이런 공항 등에도 쉽게 이 스튜디오를 접목시키는 제품을 출시해서 오시면은 직접 여러분이 현장 방송을 하거나 원격지하고 프레젠테이 회의를 함으로써 텔레 프레젠테이션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특히 이번에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인,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스튜디오를 이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도 할 수 없었던 기능들을 보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모니터 하나에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크로마키에서 할 수 있는 M스튜디오라고 하는 토탈 패키지, 방송, 레코딩, 버추얼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가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VR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3D DV 효과를 주는 이펙트가 있는 에미 스위처를 구성하기도 하고, 동시에 버추얼 스튜디오도 되고, 들고 나가면은 교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모바일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 스크린이 있으면은 버추얼이, 또 없으면 스위처 믹서가 되게 되는데, 이 기능은 이렇게 여러 대의 교회 여러분들의 SDI 카메라나 HDMI 카메라가 있으면 연결해서 쓰는 스위처 믹서, 복잡한 DV 장치, 에미 스위처, 이펙트 머신을 쓰지 않아도 더 멋진 방송을 해서 지금 그 한국경제TV에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비입니다. 또 값비싼 버추얼 스튜디오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버추얼 스튜디오 환경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거, 동시에 중계차가 없어도 원격지와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화상회의 프레젠테이션 장비에 이것을 응용하는 새로운 텔레프레젠 시스템을 만들게 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학교 방송국이나 지금에 있는 방송실이 녹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또 그 장치를 이용하려면 여러 명의 방송인들이 같이 있어야 됐다면, 이제 M스튜디오만 지금 여러분의 방송실에 설치만 하면 VR 커뮤니케이션 룸도 되고, 또 이런 스위처 믹서를, 비싼 장비를 쓰는 특수 효과의 스위처 믹서도 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혼자 선생님이 오시면은 방송을 하는, 그래서 이 장치만 설치하면 여러분의 방송국은 하루 종일 서로 쓰는 바쁜 방송국으로, 스마트 방송으로 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회의로 그 원격지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 분들하고 실제 그 제가 현장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렇게 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하는 그러한 그 원격 프레젠테이션을 데모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오셔서 전세계하고 이번에 VR 기술을 이용하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스마트 VR 교실이라는 솔루션, 요 사진을 제가 그 찍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넣었는데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교실은 교실 안에 학생들과의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교실에 와야 듣고 교실에 가야 수업을 하던 교실을 두 가지의 큰 이노베이션을 VR로 했습니다. 하나는 VR 칠판을 통해서 영화관처럼 큰 공간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노트북에 화면을 있는 내용을 쓰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미리 녹화되어 있는 강의한 것들은 이 아이스튜디오 혹은 M스튜디오 강의 교탁을 써서 강의를 한 것은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큰 스크린으로 보여지면서 동시에 녹화가 돼서 다음 수업에 칠판에 그냥 터치만 하면 나오게 되는 스마트 교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제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는 각 교실에 있는 아이보드 칠판 통해서 대형 영화관 같은 스크린으로 강의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 교실에서 전세계 교실로, 전세계 교실 학생들이 함께 교실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든 교실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원격 강의 시스템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스크린, 멋진 이 방송 혹은 극장 같은 교실을 한번 여러분이 체감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그 아이보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큰 스크린으로 저희가 약 3m, 실제는 5m, 6m가 다 가능한 칠판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 이 안에 보드가 유리 칠판에 코팅이 된 것을 쓰고 있어서 그 평상시에 그냥 칠판도 물론 되고 또 멋진 스크린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번 그때 찍은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서 미리 강의한 것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또 이곳에 아이스튜디오 강의 교탁에서 강의를 하면 녹화가 되고 방송도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만들어지게 이제 됩니다. 또이 장치를 써서 보였던 것을 지금 이 칠판 강의를 그두 가지였는데 이걸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 강의하는 것이 실제 앞에 큰 화면도 나오고 또 나가서 그 칠판을 쓰면서도 할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림의 아이보드 칠판은 사실은 다림이 만든 VR 기술을 이용하는 비디오 월 기술 특허를 저희가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기술의 일부 응용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월이 크니까 프로젝터가 한 개로 안 되고 10개도 20개도 또 TV 스크린이 작아서 여러 개를 달아서 혹은 LED 스크린 여러 장을 달아서 거기에 다양한 인풋과 컨텐츠를 보이는 그러한 VR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다림이 만든 것입니다. 그걸 쓰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링 룸이나 방송국에 있는 뉴스룸이나 혹은 큰 컨퍼런스 홀, 교회 또 이런 컨퍼런스 홀이죠 여기도 이런 데나 혹은 그 강의실에 쓰게 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이 기술을 VR 프리젠터, VR 기술을 응용한 프리젠테이션, 즉 이런 강의실에 가면 강사가 안 보이고 대형 이런 스크린에서 사람이 안 보이고 여기도 발표자가 안 보이고 발표자와 질문자와 발표 자료를 동시에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이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룸 요리, 그 JTBC 비디오월이나 또 MBC 이런 데 보면 멋진 비디오월이 나오고 있는데 다 유사한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들은 평면이나 커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건물과 같이 울퉁불퉁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을 때 모양과 형상을 가질 때는 그 영상 발생 장치가 그 스크린의 지오메트리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넣어서 다림에서는 이 디지털 파사드 컨트롤러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저희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해외의 좋은 장비를 써서 만든 예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결혼식장 장면입니다. 이 결혼식에 여러 대의 스크린을 벽과 정면과 혹은 바닥까지도 다 해서 우리가 리오 올림픽에 한 것처럼 이 스크린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고정된 인테리어 디자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천장과 벽을 바꾸는 기술이 디지털 파사드 기술이라고 하고 다림은 SM5000에서 한 대에서 여러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그 저희가 그 VR 기술을 이용하는 원격 프레젠테이션 코엑스에서 유럽에 있는 발표자가 이곳에 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을 큰 스크린 두 개에 커브드 몰입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은 실제 VR 기술의 응용 환경으로 데모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자가 가지 않아도 또 들으러 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미국과 혹은 다른 나라와 연결해서 실시간 내지는 녹화 방송을 할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그 스크린도 이제는 발표자가 여기 없으니까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브드 스크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브로 이걸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몰입감, 즉 필드 오브 뷰가 넓어지게 되는데 이두 개의 프로젝터로 이것을 만드는 환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아침에는 많은 분이 오지 않았지만 오후에는 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발표자가 없어도 있는 방보다 더 멋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까처럼 꽉찬그 발표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이렇게 비디오 월에 여러 프로젝트를 에지 브랜딩을 하거나 TV들을 베즐 컴펜세이션을 시키거나 또그 TV가 여러 움직일 때그 안에 스크린들 더 다양하게 보인다거나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VR 기술로 새로운 렌더 엔진을 써서 만들어서 선을 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백스코에서 여러분이 함께 다림의 기술을 즐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VR 산업을 만들고 우리 함께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한 세상에 참여하는 그러한 다림의 부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직접 즐기시고 내용을 함께 응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긴 내용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